오늘 또 어떤 일정들이 대기하면서 영향력을 주게 될지 국내외 일정 체크하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예정돼 있고요. 또 주택 지표도 놓여 있는데요. 어떤 일정이 중요할까요? 네, 역시 오늘 밤에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PMI 지표가 여러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6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 그리고 6월 제조업 PMI 예비치와 더불어서 6월 합성 PMI 예비치가 모두 발표가 됩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과 유럽의 PMI 예비치가 한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증권사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지표를 내놓는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요,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도 발표가 되고 이 주간 원유 재고도 역시나 발표가 됩니다. 최근 이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WTI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원유 재고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럽의 6월 합성 PMI 예비치와 더불어서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스마트테크 코리아가 개최가 되는데요. AI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장 중에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어서 K옥션이 어제 서울 옥션에 이어서 대규모 경매 개최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K옥션은 135억 원대의 미술품을 출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뉴스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